안녕하십니까.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 이제 21회 차 설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강산매경의 종의 신문 가운데 두 번째 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하나하나 해설하다 끝났는데, 자, 이 문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안, 찬피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중, 법무중, 소승중을 버리고 이 아, 바로 이나 법아에 집착하지 않고 또 이변, 선정과 고행을 떠나서 이공, 아공, 법공을 통달하고 또 이승, 성문승, 연각승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요. 또 이제, 진제, 속제를 융화를 해서 이 입이나 행입에 유배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깨달음, 이입론, 행입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입론, 행입론이 이치로 들어가느냐 실천행위로 들어가느냐는 건데, 부처님 빗대어서 보면 이입행이 바로 문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행입이 바로 보현보살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문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안, 피안 차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종, 범부중, 소승중을 버리고 이아, 이나 법아에 집착하지 않고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일이 이변이다 라고 했어요. 이변을 떠나서, 이변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행과 선정이란 말이죠. 고행주의, 선정주의. 뭐 절하고 빌고 자기 몸 혹사시키는 걸 고행이라고 그러고요.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목구 하고 있는 것을 선정주의. 둘 다 외도라라고 하잖아요. 이걸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고행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기 위함이다라고는 하지만, 고행을 멈추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서 다시 또 그러한 고행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되거나 영원한 열반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 안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돼야 다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선정이다. 무색계 최고의 처지죠. 선정이다는 것은 당시 수행인들이 구하는 최고의 목적지로서 비상, 비비상자천, 무색계 사천이죠. 를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몸이 움직이면 다시 욕망이 일어나므로 심상의 경지와 구경해탈의 법은 아니다라고 했죠. 물론 선정을 하는 동안은 편안하게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나 뭐 108배 했어, 아니면 나 며칠 기도했어, 이러면 편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영원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의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그들을 전부 외도로 몰아넣기도 했죠. 단상 외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달 이공이다. 통달. 두 공을 통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공이 바로 뭐예요? 아공과 법공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한 마음의 작용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아공은 인공이다라고도 하는데, 자신 속엔 늘 실체자가 있다고 보는 아집에 대해서 자신 속에는 실체자가 없다고 보는 견해. 또 아집은 번뇌장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신 속에는 우리가 자신이 있는 걸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집이잖아요. 자신 속에는 실체자가 없다고 보는 견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집은 번뇌장이라는데, 이 아집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아공이란 이야기죠. 자, 번뇌장은 열반 또는 해탈을 가로막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하게 하는 장애인데, 그렇죠. 번뇌를 일으키게 하죠. 육근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뜻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법공은, 자, 존재하는 만물 각각에는 실제 자아가 있다라고 보는 법집에 대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므로 결국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는 견해이니, 자, 실체로는 자아가 없다라고 한다 말이죠. 이러한 깨우침을 증득한 상태나 경지. 또 법집은 우리가 아집은 번뇌장이라는데 법집은 소지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지장은 참된 지혜, 즉 보리가 발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다. 법집도 결국 집착이에요. 법에 빠져서 거기에 빠지면 결국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외도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공을 인모하라고도 하고 법공을 법모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해서 결국 이모와 바로 이공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을 다 통칭을 해서 우리는 이모와 또는 이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공, 법공 두 가지가 다 공할 때 바로 이공이다 한다. 또 불타 이승이라 바로 이승은 성문승, 연각승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그대로 성문승, 연각승 뭐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본성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승이다라고 하는데 불타 이승 결국 이승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문승과 연각승을 떠나야 우리는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승이다는 것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수행법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삼승이다는 것은 바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를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경지를 얘기하고요. 또 연각승은 12가지 12현기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는 경지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보살승은 자신도 깨닫고 남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리이탈을 행하는 보살로 이러한 삼승은 일승의 불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성문 연각 보살승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는 뭐 자리행을 하고 뭐 아니면 이타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자리이탈을 행하는 보살은 결국 삼승이다. 그래서 일승의 불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문과 연각은 바로 뭐예요? 초월해야 된다. 성문이나 연각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효 스님의 금강 삼매 경론 2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